물욕과 명예욕은 대부분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욕심이지만 그 둘 중에서 또 하나를 가려낸다면 아마도 명예욕이 좀더 강할 것입니다. 그저 돈만 추구하는 것은 저질서로 인생이라고 단정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그다지 싫어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자는 아니지만 심오한 학식이나 고고한 사상이나 비범한 인격으로 유명한 인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하는 일이 생길 때면 이름 석자 가지고 사는 자기 인생에 큰 타격을 주었다고 화를 내면서 당장 소송을 거는 것을 보았어도 세상에 무력 없는 사람은 있어도 명예욕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도 성립될 법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이 점에 있어서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 당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조차 극도로 꺼리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참으로 신기한 분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되어 유명해지기를 결코 원하지 아니하셨고 오로지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알려지기만을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전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이름은 두말할 것 없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란 그 당사자께서는 정말이지 나를 그런 식으로 소문내지 말라고 극구 만류하신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알려지기를 원하신 당신의 진짜 모습,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하여 성경이 온 인류를 향해 선포하고 있는 참된 사실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오늘 주일에 저는 우리 기독 신자들이 나타내지 말도록 경계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나 자신부터 확실히 깨닫고 온 세상에 그 이름을 바랄 수 있도록 반드시 나타내야 할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대중의 인기를 구하는 스타가 아니라 하느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놀라운 신유의 능력을 베푸시자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오로지 병고침을 받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지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대중인지도와 인기는 매사에 사람에게 보이기를 즐기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며 머리를 싸매고 질투하게 될 정도로 폭발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혀 뜻밖에도 그런 인기를 조금도 즐겨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당신을 그처럼 떠받들며 몰려드는 무리에게 오히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리셨는데 이런 말씀은 비단 본문에서뿐 아니라 사복음서 여러 곳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스스로 금하시는 일견 참 이상하게 짝이 없는 태도를 취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그저 무슨 신기한 신유 능력의 소유자로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당신께서 세상에 오신 본연의 사역이 결코 아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된 가운데 유명해지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참 목적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구약에서부터 벌써 예언해 주신 말씀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이 종이란 물론 귀하된 신분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주인의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신 어떤 중요한 일을 완전 무결하게 해낼 수 있을 만한 한 종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종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즉 독생자 예수님을 직접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그 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이 온 세상 사람을 지극히 아끼시는 성부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도 집안의 어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맡길 수 없고 가능하면 같은 가족들끼리 힘을 합쳐서 해결하듯이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살아가시는 성자 하나님을 친히 보내시면서 또한 내 영, 곧 성령 하나님까지 동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전권을 부여받아 오신 그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곧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말 번역에 심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국한된 의미로 생각되기 쉽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judgment, 즉 심판이 아니라 justice, 즉 공의라고 번역하고 있는 대로 본문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 죄를 징벌하며 의를 포상하시는 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반적인 공의를 단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에게 선포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한 마지막에 가서는 그 공의를 친히 완성시키실 심판주가 되실 분이셨기 때문에 당신을 그저 유대인 병자들 몇몇만 고치시는 의사처럼 나타내지는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스타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유지하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 자신은 옳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도 소위 안티팬들이 생길 것이 뻔한 일들, 즉 다수의 대중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은 극구 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그런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기 원하셨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고도 남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시는 곳마다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병이나 고치시면서 그런 신유의 초능력자로 자신을 홍보하셨더라면 누가 그런 예수님을 싫어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할 인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알리시고 또한 집행하실 심판주로 왔다고 선언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준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육신의 병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진짜 고질병에 걸려있음을 일깨우시고 바로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아니하면 무서운 영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온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며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예수님 당신이 장차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시킬 심판주가 될 것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조차 이런 예수님을 심판주로는 알지 못하고 그저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스타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전히 병치료나 돈벌이나 자녀 교육이라는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전도한다는 것도 그저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라는 기복적인 구호로만 일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복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만 알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며 경고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까지 보내셨을 때는 겨우 무슨 용한 의사 한 명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부께서 당신의 택하신 종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입게 하신 목적이 세상의 연예인들처럼 무슨 개인기를 부여주고 매력을 발산시킴으로써 인기를 모으게 하려는 것 따위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사람들은 싫어하고 거부할 것이 뻔하지만 오로지 죄가 무엇이며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으로부터 스타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손에 빠져 지옥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일깨우시기 위하여 스스로 사람의 몸으로 비하되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독생자이시며 그런 까닭에 사람의 욕구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선포를 위해 초림하셨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공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그대로 믿고 영접하며 또한 온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높이는 영웅이 아니라 택자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19절과 2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이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여기서 들레지도 아니하리니라는 말은 시끄럽게 소리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향해 살기 등등하여 어찌하든지 꼬투리를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바리새인들을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흥분하시거나 맞싸움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서 15절에 나왔던 대로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일 음모를 꾸밀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저 조용히 떠나가셨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그토록 많다면 그런 경우에 보시오 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라고 선동하여 사건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바리새인들이 대중의 미움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다투거나 들레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가르치셨던 것과 일치되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행동과 이단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책망하셨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적 싸움이었을 뿐이며 공생의 기간은 물론이요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각시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정치인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벌어진다 싶으면 온 동네에 나팔을 붑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실상 자기가 저지른 불법 때문에 당연히 검찰의 소환을 받고 처벌을 받는 일인데도 정치적인 탄압 운운하면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연좌 농성을 하는 등 야단법석을 떠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여 자기를 지지하는 대중의 감정을 격앙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하는 속셈입니다. 하지만 공생의 3년 내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르기까지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로부터 온갖 미움과 중상모략과 박해를 받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정치적인 다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0절의 내용입니다. 성안 갈 때도 한 손으로 간단히 꺾을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상안 갈 때야 오죽하겠습니까? 또한 등잔불은 가뜩이나 바람에 취약한 것인데 하물며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지금 막 꺼져가는 심지어 약한 불이야 그저 사람 코에 가벼운 숨결에도 쉽게 꺼지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상한 갈 때와 꺼져가는 심지는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얼마 못 가서 저절로 꺾이고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던 사람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고 자기들도 그 떡맛을 한번 보고 싶어서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란 것은 실로 상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그들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오히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일반 대중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에 가까운 제자들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찬송과 가사 그대로 모두 다 허물 많은 베드로요 의심 많은 도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들의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신앙을 완전히 꺼지지는 않도록 끝까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의심에 확신을 주셔서 결국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란 것도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갈대여 참으로 위태롭기 짝이 없는 등불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주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은 물론이요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조금만 생기면 교회 못 나가겠다는 말로 교역자에게 큰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금쯤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적어도 자기 교구나 교구에서는 좀 쓸만한 일꾼이 되었어야 마땅할 텐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에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어서 주일 예배 참석조차 불안해 담당 전도사가 매주일 아침마다 전화를 해야 할 수준인 것입니다. 만약 목사나 전도사에게 이런 한심하게 짝이 없는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달려있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신 같은 교인은 싹이 노랗다라고 포기를 해도 벌써 한참 전에 다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하여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즉 한 번 택하신 자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약한 신앙이라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도록 붙잡으시고 이 못난 신앙이라도 완전히 꺼지지는 않도록 다시 불붙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참 놀랍고 고맙기 그지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보전의 사역을 얼마 동안이나 인내하면서 계속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20절을 다시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심판하여 이길 때란 곧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심으로써 최후 승리를 거두실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의 택하신 성도를 단 한 사람도 결코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에 틀림없이 세우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열악한 신앙을 이리저리 싸매우시고 고쳐주시며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이사야 42장 4절에서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이처럼 왕성한 원기와 한없는 열정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부단히 발휘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도 주님 앞에 얼굴조차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또 낙심될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힘들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혹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포기해도 예수님께서는 결코 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느 영웅이나 호건이나 가인이나 제사보다 더 스스로를 높이고 온갖 권세와 명예를 다 줄일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마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영웅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세주가 되어주시려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높임을 받기 위해 다투고 들르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상한 심령을 온유함으로써 고치시고 꺼져가는 인생을 사랑으로써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오신 이 고마우신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써 둘째 사망의 심판을 이기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온 세상에 바로 이런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21절은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결국 온 세상에 끼치게 될 결과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하는 말은 그 이름에 모든 소망을 걸고 열렬히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결국에 가서는 최고의 스타보다 더한 인기를 얻게 될 것이며 역사의 그 어떤 영웅도 필적할 수 없는 최고의 명성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인기 몰이를 통해 대중의 사랑을 받은 분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심판주가 되심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에만 모든 구원의 소망을 걸게 만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업적을 성취함으로써 사상 최고의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택자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겸손과 사랑으로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의 이름을 역사의 정점에 남기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연예인들은 인기를 끌기 위해 스스로 납치극을 조작하기도 하며 인기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자살해 버리기도 합니다. 역사상 자기 이름을 영웅 혹은 가인으로 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런 세속적인 스타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는 즉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사모함을 받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완벽하게 공의로 오신 심판주요 자비롭기 한이 없으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 주님께서 바라지 않으시는 이름, 주님께서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름을 날마다 자기 입에서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어떻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오면 그게 뭐 별 게 있겠습니까? 다 그저 그렇지요 라고 둘러대고 그러면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라고 재차 물어오면 뭐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라고 얼버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자신부터가 심판주 이름이 그리 두렵지 않고 구세주 이름이 그리 고맙게 여기지도 않는 교인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알려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실 것 또한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예,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천당 구원을 약속받음으로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도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렇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해 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심판주 예수님을 증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에 교회에 좀 다녀보았는데 집안에서 반대가 심해서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누가 말하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과 모든 이방에 나타내 주기를 바라시는 당신의 진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최고의 영적 스타이요 영웅 같은 주님이 되시는 것을 체험한 신자만이 그렇게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죄인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심판을 엄중히 경고해 주시면서도 또한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하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신이 먼저 믿고 소망하면서 또한 온 세상을 향해 크게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